쉬는 시간 내 끝났고 이제 수업 들어갈 건데 그 우리 약속했던 학교들 아이스크림 먹는 휴일 보면 안 좋으니까 사탕 먹어주세요. 수요일로 가서 같이 먹자. 갔어요? 갔어요. 왜요? 몸이 안 좋아. 수요일 동치에 나오는데요? 아니야, 수요일 이제 볼 수 있잖아, 채연이. 응. 응. 채연이 조만간 서 올 수 있어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수요일에 합시다. 몸이 안 좋대요. 아니, 아니 나 그러지 마, 제발. 나 속상해. 자, 두 번째 거니 너네 좀 단어 외우고 넘어갈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진도 빼줄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은 꼭 물어보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아 설명하니까 설명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Have you ever PP?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Have you ever PP 무슨 뜻이었죠? PP 해본 적 있니? 이상한 대답이 막 들렸는데 못 들은 척 할게요. Have you ever PP? PP 해본 적 있니? 가 됩니다. So, have you ever had? 너 뭐 해본 적 있니? 노래가 반복돼본 적 있니? 됐니? 지금 이거는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집니다. 사역동사가 나와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로 PP가 나왔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노래가 스스로 반복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그렇지. 너네가 핸드폰에서 노래 하나가 연속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노래가 지멋대로 하나로 연속으로 나오면 무서워지는 거죠. 그럼 귀신이 하는 거잖아. 우리가 노래를 반복 대상이라고 해놔야 노래가 반복되는 것처럼 노래가 스스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반복되는 수동이기 때문에 repeated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have you ever had a song repeated? 노래 하나가 반복되도록 만든 적 있니? 어디에서? In your mind, 너의 마음 속에서. Endlessly, 끝없이. 됐니? After, 뭐뭐한 후에, 뭐 후에? 너가 accidentally, 우연히 picked it up.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너가 우연히 노래 하나를 picked up. 들었을 때 somewhere else 다른 어딘가에서 A로만 합시다. 얘기가 됐을까? 너가 우연히 다른 어딘가에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듣고 난 후에 너의 마음속에 끝없이 노래 하나가 반복되게 만든 적 있니? 그런 적 있죠? 하루 종일 노래 하나만 가지고 흥얼거린 적 있어요? 그 얘기는 물어본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You hear a tune on the radio on your way to school. 너는 hear, 듣는다. 뭘 듣는다? A tune, 하나의 곡조를 듣는다. 어디서 곡조를 듣는다?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On your way to school, 어디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And, 그리고 It,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A tune, 노래 한 곡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sticks, 달라붙는다. 어디에 달라붙는다? 너의 머리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repeats, 반복시킨다. 자, 지금 아까 전에서도 봤는데 and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어디부터 오나? 뒤에 말해서 repeat 동사 s 붙었네. 앞에도 s 붙은 동사 sticks가 돼서 동사 1번,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는 너의 머리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반복시킨다. 그 노래 자신을 all day long 하루 종일. 됐죠? Or 또는 you, 너는 hear, 듣는다. 뭘 듣는다? 오래된 팝송의 한 부분을 듣는다. 오래된 팝송의 한 부분을 듣는다? 어디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 오래된 팝송의 일부분, 그것은 runs, 달린다.
in your head, 너의 머릿속에서 all afternoon, 오후 내내. 끝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문단에서 나타내는 건 뭐예요? 한 노래만 반복해서 떠올리는 증상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증상 설명. 예시. 듣니? 그래서 지금 예시의 경우 두 개가 나왔죠. 학교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 때. 하나는 길거리에서 오래된 팝송의 한 부분을 들었을 때 그 노래가 오후 내내 맴돌 때. 맞습니까? So actually, 실제로 this music repetition is so common that almost everyone experiences it from time to time. 이러한 음악 반복은 어떻게요? 너무 흔하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인 거죠.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that을 그래서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 음악 반복은 너무 흔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거 필이 됐나요? 그래서 almost 거의 모든 사람이 experiences 경험한다. 뭘? 그것을 경험한다. From time to time은 때때로란 뜻입니다. 때때로. 이 음악 반복은 너무나 흔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경험한다. 그것을 때때로. 됐죠?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죠?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아침에 노래 하나 들었는데 그 노래가 하루 종일 떠오르는 거야. 계속 나도 모르게 그 노래만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자, 여자들이 more sensitive, 더 어떻대요? sensitive 무슨 뜻? sensitive, sensitive. 예민한, 민감한. 예민한, 민감한. 여자들이 더 민감하다, 예민하다.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래 하나를 딱 듣고 그걸 하루 종일 흥얼거릴 가능성은 여자가 많다, 남자가 많다? 여자가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And, 그리고 it, 그것에 last, 지속된다. longer, 더 오래. 누구에게? for them,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남자들, 여자들?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여기까지 됐죠? 지우고 가자. 자, it may remain for a few days and it is also highly 빈칸. 그것은 may remain 유지될지도 몰라. 며칠 동안. a few days가 며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유지될지도 몰라. 며칠 동안. 그리고 그것은 또한 highly 매우 빈칸이야. 이 빈칸을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겠죠. When a person begins to hum the tune, when 무조건 무슨 품사? 그래서 접속사님 뭐가 온다 그랬지? 주어 동사가 해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할 when 때 그렇지. 한 사람이 시작할 때 뭐 하는 걸 시작할 때 to hum hum이 뭐야 hum?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허밍한다라고 그러고요. 이 허밍 흥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하는 걸 시작할 때? 흥얼거리는 걸 시작할 때. 뭘 흥얼거리는 걸 시작할 때? 한 노래를. 그 곡조를. 듣니? 한 사람이 그 곡조를 흥얼거리는 걸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can catch it 뭐 할 수 있대요? 그것을 포착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포착하다는 건 진짜 잡다가 아니라 귀로 듣다 정도가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포착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또한 뭐 할지도 모른데 흥얼거릴지도 모른대요. 그 곡조를 하루 종일. 이해돼요? 우연찮게 채연이가 막 노래를 흥얼거렸어. 좋아하는 노래 뭐야? 아, 채 요새 좋아하는 노래. 어? 저도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 옛날 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땠을까 그 노래? 아니에요. 그걸 니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노래를? 좋아요. 요즘 체육 쌤이 노래 들으면 아 그렇구나. 열일을 하고 계시네. 뭐 어땠을까라는 노래를 우연치 않게 내가 채이가 흥얼거렸어. 그거를 이제 뒤에 있는 서연이가 듣고 하루 종일 어땠을까 이러고 있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 질문 내용이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this phenomenon은 이 현상은 is called 수동태네요.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earworm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귀벌레가 되는 거예요. 귓벌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단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문단부터 하면 위의 예시는 위에서 우리가 봤던 예시는 흔하다 아니면 독특하다. 위의 예시는 흔하다. 즉, 모두 경험한다. 됐나요? 이해 나가요? 요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가서 이 현상은 이어웜이라고 불린다. 자, 몇 번 말하지만 콜이라는 동사는 주로 몇 형식에 쓰인다? 콜이라는 동사, 콜이라고 하는 동사는 주로 몇 형식에 쓰인다? 5형식에 쓰여요. 그럼 여기 선택이 되면 목적어 A가 주어자리 가고 동사 콜이 수동태니까 be called가 되고 그 뒤에 뭐가 떨어지는 거야? 목적격 보어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be called 뒤에 나온 거는 목적격 보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as you can guess. guess가 무슨 뜻이야? 추측. 추측하다. 너가 추측할 수 있듯이. 접속사 여기서 듯이 정도로 살펴주면 됩니다. 너가 추측할 수 있듯이 the name earworm 뭐라는 이름? earworm이라고 하는 이름에 comes in. why? 뭐로부터 옵니까? the image. 이미지로부터 와요. 뭐의 이미지? worm. 벌레의 이미지로부터 와요. 되니? 벌레의 이미지로부터 오는데 그 벌레가 어떤 벌레야? living. 살고 있는 벌레야. 어디에서 살고 있는 벌레? 귀에서. 귀 속에 살고 있는 벌레의 이미지로부터 온다. 자, 귀 속에서 살고 있어서 따라서 뭐 하고 있는 벌레? 똑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너의 귀에서 making, 만드는. 이게 너무 멀긴 한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에 living이든 making이든 누구를 꾸며주고 있구나. 앞에 있네. worm을 꾸며주고 있구나. 귀 속에 살고 있는. 따라서 너의 귓속에서 again and again 반복적으로 똑같은 노래를 만들고 있는 벌레의 이미지로부터 온다. 이해되겠어요? 마치 어땠을까라고 하는 벌레가 귓속에서 계속 그 어땠을까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해서 earworm이라고 한다. 됐죠? 그럼 이 세 번째 문단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 위의 현상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위의 현상들을 earworm이라 부른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위의 현상들을 earworm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인 거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금방 마무리됩니다. 이상하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점점 살 찌려는 느낌. 배가 엄청 맨날 고파. 큰일 났어. 그래서 요새 다이어트 좀 잘 되다가 요 며칠 새 정신 좀 놓고 먹었더니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 전이랑 비슷해졌어 다시. 근데 또 계속 먹고 싶어. 어떡하지? 그거 물 배치하면 돼요. 그 모든 음식에 파란색 식용유를 넣으면 식욕이 좀 더. 유튜브에 식욕 억제 영상을. 아, 유튜브 식욕 억제 영상을 보는데요. 아, 다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먹는 게 좋아. 저도 요즘 찌고 있어요. 근데 미안해, 넌 좀 더 훨씬 더 쪄도 돼. 진짜 미안해, 니들은 여기서 5kg, 10kg씩 더 쪄도 돼. 5kg 빼야 되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뼈밖에 없어. 어쨌든 마지막 문단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과학자들 say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대절이라고 말하네요. 대절 당연히 무슨 절이 되는 거야? 명사절. 대답에 명사 없으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럼 명사절 대절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그래서 on year one 주어 is 동사 a kind of brain each for 이 형식 완벽한 문장 나왔네요. 해석하면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year one의 brain each의 종류라고. brain 눈대. 네. each 건드리다. 네, 뭐라고요? 건드리다? 간지러움. 간지러움이야, 간지러움. 뇌 간지러움, 뇌 가려움의 한 종류이다. 이게 진짜 뇌가 가려서 막 긁고 싶은 게 아니라 비유 표현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When people have an itch on their bodies. 왜 아까도 나왔네. 접속사 주어가 동사할 짠! 그렇죠. 때. 사람들이 가질 때, 뭘 가질 때? 가려움을 가질 때. 어디에 가려움을 가질 때? 그들의 몸에 가려움이 가질 때. 네, 그들은 뭐 한다? 긁는다. 그들 자신을 반복적으로. 그쵸? 우리 여기에 가려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긁죠? 이것처럼 우리 이어원 효과가 왜 브레인 인치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노래가 계속 간질간질 머릿속에 맴돌아. 그러니까 그 노래를 계속 증폭시켜서 나도 모르게 그걸 흥얼거리고 있다는 거야. 마치 내가 한 노래를 반복해서 흥얼거리는 게 뭐랑 비슷한 효과?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는 거랑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Similarly, 비슷하게 you, 너네, catch한다, 뭘? 반복적인 독조를 캐치한다. 그리고 그것은 keep on running. 무슨 뜻이에요? keep on running. keep on running. 계속 진행한다. 계속 진행한다. 어디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너의 머릿속에서. 그것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너의 머릿속에서. If you want to get rid of를 좀 알면 쉽죠? get rid of 무슨 뜻? 그렇지. 만약 너가 원한다면 뭐 하는 것을? 제거하는 걸. 뭘? 이어움을. 이어움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try, 시도해봐라. 뭐 하려고 시도해봐라? chewing gum. 껌을 씹으려고 노력해봐라. 여기서 노력해봐라 실수죠. 잘못했겠죠 제가? try to 부정사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고요. try is 뭐였지? 시험삼아 해보다.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to chew로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삼아 뭐 해봐라. 껌을 씹어봐라. 시험삼아 껌을 씌워봐. 또는 시험삼아 뭐 해봐? 들어봐. 뭘 들어봐? 그 노래를. 어디까지? 끝까지. 됐니? 내가 한 노래를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흥얼거리고 있으면 껌을 씹어봐. 또는 그 노래를 끝까지 들어봐. 그 한 부분만 계속 보통 하거든요. 흥얼거릴 때 보통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죠?
노래 전체를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한 부분, 한 파트만 계속 흥얼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뭐 나왔어요? Try 투부정사의 ING예요? 투부정사의 이번에는 Try, 여기에 ING 붙어있는 거고 Try 뒤에 말이에요. 여기서는 Try 뒤에 ING였죠. Or ING. 그래서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시험서만 껌을 씹어봐라 또는 시험서만 들어봐라 그 노래를 끝까지. 됐죠? 자, 이거는 뭐야? Try 투부정사니까 어떻게 쓸게?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로 쓰면 되겠지. 자,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 뭘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큐어송. 큐어가 무슨 뜻이에요? 큐어. 아픈 거를 치료하다. 치료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치료, 명사로 쓰였겠죠? 뭘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치료 노래. Such as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 Happy Birthday Song과 같은. Happy Birthday Song이 어떤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치료 노래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Happy Birthday 노래와 같은 치료 노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또한 could help,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돼요? 내가 너무 막 하나의 가요가 흥얼거리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떠올려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는 거야. 그러면 그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거 스펀지밥 보면 나와요. 스펀지밥 보면 나온다고? 이거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나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나도 스펀지밥 에피소드 얼마나 다 봤는데. 스펀지밥 그 안에 딱 봤더니 징징이가 되게 사장이 안에 에벨레가 그 계속 돌고 있어. 네. 그게 이게 그 이어폰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그 에피소드 맞는 걸 거예요. 자, 요거 마지막 문단만 정리하고 끝내자. 자, 그래서 이어폰은 결국 뭐의 증상이다? Brain itch의 증상이다. 뇌 발열음의 증상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brain 그래서 brain itch, 뇌 발열음의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어폰 증상, 가려움 증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긁어줌. 근데 이 지속적으로 긁는 게 진짜 뇌를 긁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흥얼거림. 맞습니까? 자, 이것을 멈추기 위한 방법.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 뭐가 나왔었지? 뭐 해봐라? 시험삼아? 껌 씹어봐라. 껌 씹기. 두 번째는 뭐였죠? 그 노래를 어디까지 들어봐라? 그렇죠. 그 노래를 끝까지 듣기. 세 번째는 뭐 찾는 거? 그렇죠. 치유 노래 찾기. 그래서 치유 노래의 예로 나온 게 뭐였다? Happy Birthday Song이었다. 됐을까요? 혹시 많이 빨랐을까? 따라올 수 있었죠? 그렇게 많이 빠르지 않았죠? 자, 요렇게 해서 두 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